네, 제2회 저그 아이존배 118강 경기 4저 경기입니다. 최수범 선수와 송병석 선수 간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선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최수범 선수, 뭐, 나그네 팀이죠? 네. 나그네 팀에 있는 뭐, 유명한 테란주주로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선수고요. 네. 예, 송병석 선수는 삼성 칸에 있는, 예, 아주 유명한, 오리지널 시절 때부터 아주 유명한 토스죠? 네. 자, 테란과 프로토스의 경기네요. 테란 프로토스 경기가 후반에 없다고 후반에 많이 나왔네요. 네.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 될 듯한데요. 네. 두 선수 다 상당히 지금 최종 선수 상당히 메카닉 잘하고 유명한 선수고요. 네. 송병 선수는 제가 좀 게임을 많이 접해본 선수인데요. 네네. 상당한 진짜 유닛토스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닛발이 상당합니다 지금. 야. 자, 여러분 지금 그 최종 선수 8시 테란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벌써 파일론 올리고. 네. 뭐 그렇게 전진 파일은 아닌데요. 바짝 붙이는군요. 예, 지금 테란도 이제 입구를 막으려고 하죠. 입구, 입구 막는군요. 네. 입구 막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자, 이 정도 거리에다가 서플라이트 디팟을 짓는 이유는 그 프로토스 그 드래곤을 예상해서 그런 건가요? 예, 뭐 그거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뭐 테란 6시 맨 처음에 입구를 막을 때는요, 상당히 입구를 막으면 드래곤 6시에게 피해가 컸어요. 네네. 입구는 두 마리밖에 수리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입구를 막는다면 입구 4마리나 뭐 5마리까지 수리가 가능하니까요. 뭐 절대로 드래곤 6시에 뭐 입구가 뚫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뭐 테란은 입구를 막고 있고요. 네. 포토 선수도 지금 뭐 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 서치는 2시와 12시 경으로 각각 보내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서치 방향이죠?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만난다면 뭐 대충 예상은 뭐 할 테고요. 뭐 8시로 네.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는 네. 되게 장기전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네. 왜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냐면 뭐 초반에 서로 뭐 드랍십도 잘 안 통해요.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 그렇죠. 그리고 뭐 드랍십이 안 통할 때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식으로 게임을 흘러가다 보면 이제 방어 위주로 하게 되고 멀티를 먹고 방어, 멀티 방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 장기전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자, 입구 쪽을 지금 그 베럭과 스프레이팟을 맡고 있는 최수범 선수. 지금 12시 반에 왔는데요. 최수범 선수 잘 갔다가 왜 또 12시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차를 했을 텐데 이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2시로 가는군요. 예, 어차피 프로토스 선수는 입구만 서치하면 되니까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입구까지만 갔다가 서플과 발악이 없으면 바로 빼주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 뭐 약간의 이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확실히 서치를 해주는 게 좋죠. 네. 자, 지금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팩토리가 상당히 좀 늦게 들어갔죠. 네. 지금 16에 들어갔는데요. 예, 원래 거의 뭐 15나 14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죠. 네. 요즘은 뭐 드래곤너 시간 상당히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네. 별다른 상관이 없어요. 뭐 팩트를 약간 늦게 신다고 해도 그다지 나쁜 점도 없고 좋은 점도 없습니다. 네. 자, 이 공간을 어떻게 프로보도 통과를 못하게 되는군요. 이 공간도 역시 말이 제가 알기로는 말인가 저걸린밖에 통과를 네.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입구는 안 보여주고 몰래 네. 구석에다 놔뒀는데요. 이거 상당히 이렇게 해도 토스 선수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네. 들어가는 거 못 봤기 때문에요. 지금 네. 눈치를 채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네. 지금 한쪽 구석 그 외곽 쪽으로 지금 그 SCB를 올려놓고 많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프로브를 빼주는군요. 지금 벌써 또 서치 SCB가 들어간 걸 보이는데요. 예, 좀만 더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좀만 더 기다렸다가 토스가 완전히 태클을 타면 그때 좀 봐줬어도 별로 늦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로보틱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까지 왔는데 바로 드래곤이 오죠? 예, 보자마자 드래곤이 네, 오죠. 드래곤을 가까이 붙어서 그냥 아예 예. 도망가기도 힘들죠. 그렇죠. 예, 에너지가 20 남았는데 이건 드래곤 무빙을 하면서 한 대씩 때려주면 네. 금방 잡을 수 있죠. 네. 예, 테란이 무슨 빌드를 쓰는지 보고 싶은데요. 네. 예, 테란은 지금 본진을 보시면, 스타포트 역시 요즘에는 올라가죠? 요즘엔 이 빌드가 상당히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선수는 지금 원팩 원스타가 아니라 투팩 원스타인데요. 네. 예, 투팩 원스타는 뭐 초반에 뭐 벌처 탱크 드랍을 계속 연이어서 하는 뭐 그런 전략이 보이겠죠, 아마. 네. 자, 지금 그 테란 불토전, 초반에 역시 그 저그전과 틀리게, 별다른 접전 없이, 그래서 태크트리 어느 정도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그 지금 성명 선수 역시 방어적으로 하죠. 네. 예. 일단 러쉬를 한 번도 안 나가고 본진에서 계속 있으면서 드래곤을 본진에 모으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러면서 게이트를 하나 더 늘리 멀티도 안 하고 게이트 하나 더 늘리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토스입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그 태클들이 올리는 것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네. 지금 옵저버까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한 번쯤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드랍십이 이제 테란의 본진에 이제 오겠죠. 옥조보가 네. 오자마자 상대가 뭘 하는지 눈치를 채겠죠. 지금도 벌써 봤잖아요. 네. 드랍십을 쓴다 뭐 그런 걸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이 막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탱크 두 기가 나오고 지금 엔지니어 베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요. 샅샅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일단 지금 최성호 선수도 일단 역시 방어적으로 나가고 있죠 초반에. 네. 자, 두 선수 별다른 아직까지 별다른 접전 없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게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드랍십이 예상대로 나왔고요. 자, 미사일 터렛을 이제 좀 외곽쪽에 짓고 있습니다. 네, 드랍십 빈 드랍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자, 미사일 터렛. 지금 드랍십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봤거든요, 송경 선수와. 네. 송경 선수의 옥저버도 최 선수가 봤을 거예요, 옥저버가 있다는 걸.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드랍십 운영을 하는 건 패배 지름길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안 할 수도 있어요, 드랍십 운영을. 자, 엔진형 베일을 띄우죠. 예, 마린 한계가 또 앞에 가 있네요. 마린 한계로 지금 8시 앞마당 멀티 쪽에. 자, 프로브가 가면서 이제. 걸리겠죠? 보이겠죠. 예, 멀티를 하러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딱 걸렸죠. 네. 자, 엔진형 베일을 그 프로토 본진 쪽으로 띄우는데요. 예, 송명 선수 지금 너무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죠. 멀티 상당히 늘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자, 드래곤 두 기로 엔진형 베일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예, 터질 수도 있겠네요. 네 기. 자, 더 빨리 빼줘야죠. 예, 뭐 지금 무사히는 돌아가겠는데요. 네. 지금 이 지형을 이용하는군요. 이 지형을 이용하는 러쉬가 상당히 네. 좋을 수도 있는데요. 자, 되게 그 저쪽이 8시가 굉장히 그 위크포인트 취약점 아닙니까? 도리어 네. 저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이용한다고 해도 뭐 그다지 좋진 않은데요. 이거 네. 실패할 경우 상당히 피가 크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이용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탱크, 엔진이 파괴됐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니죠. 저걸 좀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운영을 했어도 했는데, 지금. 네, 벙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벙커와 엔진형 베일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이 선수 마린을 계속 뽑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벙커까지 만들 생각이면 상당하죠. 완전히 이걸로 뭐 거의 끝을 보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쪽 계곡 쪽으로 지금 계속 그 전력들을 옮기고 있는데요. 자, 질럿이 질럿이 내렸죠. 네, 탱크를 수리하죠 빨리. 질럿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예. 잘 막았어요. 다행히도 탱크 한 대밖에 피해를 안 봤습니다. 네. 아주 좀 특이한 보기 힘든. 그러니까 바로 드래곤을 지금 앞쪽으로 빼는데요. 다시 엔진형 베이. 예, 엔진형 베이 빨리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하는 면이 있는데요. 너무 느리게 나가다가는 언제까지 뭐 전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네. 빠른 시일 내에 전진해서 빨리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또 태우고 있죠. 드랍십에 탱크 두 기, 두 번째 한 기. 이러면서 아카데미까지 올려주고요. 네, 빨리 가져야지 본진 쪽으로. 네, 깁스키 이렇게 박아주고요. 접근하면서 본진 위로 딱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은 드래곤들이 와도 네, 바로 이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주면 예, 토스 진영 상당히 피해 크죠. 근데 좀 네. 입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자, 테란 이러면서 테란 입구 쪽에도 또, 입구 쪽에도 드래곤들이 또 왔습니다. 자, 지금 서로 양쪽으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테란은 이 러쉬를 쉽게 막을 수 있어요. 본진에 또 네. 탱크가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테란, 프로토스 진영엔 계속 탱크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드랍십을 태워서 지금 본진 쪽에 예, 역시 저쪽에 탱크를 박아두면 언덕 밑에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자, 근데 테란도 테란, 지금 테란이 막히는군요. 질럿. 그렇지만 뭐... 이 지형을 이용한 러쉬이기 때문에 소수의 유닛 같다 상대방이 상당히 많은 유닛을 잡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서로 본진이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서로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순간순간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테란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상당히 초반에 네. 상대방이 러쉬를 받고 있는데요.
예, 테란 최수원 선수가 여기서 일단은 풀턴 뺐고요. 1권도 올려주면서 서랩도 네.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더욱 자 다시 탱크 드랍 깊숙하게 이번에는 자 시즈모드 바뀌면서 드래곤 예, 잡고 가는군요, 이제 또. 자 1권도 그러나 질럿들이 지금 가까이 오는데요. 아, 자 이거... 이게 사정거리가 안되는 외부에서 이렇게 해줬어야죠. 벙커도 만들고 그렇죠. 1군으로 탱크를 수리하면서요. 자 지금 질럿들을 아, 자 배럭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배럭을 이건 약간 도발적인 건데요. 네. 배럭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미사일 터렛 빨리 만들던가 그랬어요.